4번에 라이트 김성수, 14번에 센터 원빈, 22 이후에 오른쪽 선택 한국민 살려냈습니다. 이원중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강우석의 득점. 들어왔습니다. 서브웨이스 연속 두 개. 이어 석공으로 김정윤 뒤쪽의 선택 들어왔어요.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웨이스. 네. 잘 들어갔고요. 이 세트 끝낼 수 있을지 왼쪽 선택 끝냅니다. 자, 마지막 점수 임성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1세트는 25-19로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네. 왼손으로 오른쪽 뒤쪽을 봤어요. 빼가 득점.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도 이지열 선수의 리시브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타스터브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임성진 블러킹. 지금은 득점 인정입니다. 한국민 빼가 택 들어갔어요. 성진 살려냈습니다. 한국민의 딕 김웅비의 백어택 날아올랐습니다. 연타로 득점. 아, 김웅비 선수 정말 영리합니다. 지금 뚝 떨어지는 서브, 뚝도 서브 구사했고요. 오른쪽 블러킹 김성수. 네, 김성수 선수 지금 김준홍 선수가 보약할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왼쪽 블러킹 한국민. 네, 지금도 리시브가 좀 흔들리면서 완벽한 세팅이 되지 못했는데요. 정승현 이수범 맞고 다이렉트 킬! 자, 지금 이나대학교 선수들이 항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수범 선수가 다이렉트 킬을 디그하는 과정에서 수비가 성공했다는 판단인데 주심은 지금 수비 실패로 판단했거든요. 네, 합의 판정을 하고 있는 심판진이고요. 네, 공이 너무 빠르게 튀어올랐기 때문에 심판들이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노카운트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성공했다면 실패했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노카운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플레이가 이루어지겠고요.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왼쪽 임성진 블록아웃. 목적 다섯 왼쪽 선택 블러킹 원빈. 강우석을 막아내면서 팀의 마지막 득점을 선물하는 원빈 선수입니다. 서브는 이제 홍기 선수 센터가 넣겠습니다. 왼손 서브 불안했어요. 서브이스. 홍기선이 플로터 서브로. 홍기선 이지열 선수 잘 받았고요. 김준홍 다시 왼쪽 가져. 왼쪽 선택 다시 한번 블러킹 원빈. 김성수의 서브. 아, 지금은 포지션 폴트인데요. 네, 성균관대학교 포지션 폴트 범실까지 나오면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번엔 이나대학교 찬스볼 백어택 살려냈습니다. 왼쪽에 임성진 나갔어요. 길었습니다. 네, 성균관대 선수들 지금 강력하게 블록과 터치라고 네.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한국민 선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국민은 절대 안 맞았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이수범이 잘 받아냈어요. 박정민 리베로 왼쪽에 김웅비 연타로. 자, 이득점은 커 보여요. 네트 타고 들어갔고요. 한국민 백어택 꽂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세트는 25-17. 아, 이나대학교가 거의 모든 면을 압도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까지 계속 리시브를 이지율 선수에게 맡겼는데요. 리시브가 네.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번엔 조용석 선수를 한번 믿어봅니다. 홍기선 세트의 서브 오른쪽 선택 들어갑니다. 김준홍 김웅비를 노려봤습니다. 홍기선 그리고 김웅비 블록아웃. 네, 이나대학교 김웅비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민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브이스. 다시 한번 강한 서브 두 번째 서브이스. 세 번째 강한 서브 이번엔 받았어요. 그러나 2단 세트가 그대로 넘어가서 그 전에 또 범실이에요. 찬스볼이죠. 한국민 백어택 들어갔어요. 또다시 강한 서브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
네트 타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강 서브. 아. 조금 마지막 서브에이스에서 이제 그 서브가 엔드라인에 들어왔다는 판정이었는데 성균관대 선수들 판정에 약간은 그렇군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경기 끝나면 경기 주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잘 받았어요. 김준우. 오른쪽 선택. 이번엔 성공입니다. 자, 어렵게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12대 4. 받아줬고요. 오른쪽 선택. 블러킹 살려 냈습니다. 신우진이 넘겼어요. 네, 집중력 좋아요. 빨리 세팅해야죠. 이나대학교. 경기선 에이석공. 이것 먼저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왼쪽. 지금은 득점 성공. 살려냈습니다. 왼쪽 선택 밀어넣기. 그러나 한국민에게 걸립니다.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또다시 블러킹. 아 들어왔어요. 받지 않아요.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득점까지 들어가면서 네. 인하대학교가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25대 11 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세트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완패를 당했었는데 두 번째 세트 김웅규 선수를 교체하면서 가져왔던 게 전체적으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던 것 같고요. 네, 김웅규 선수가 이제 시즌을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해서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있었고 또 앞선 두 게임에서 임승기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스타팅으로 나갔었는데 뭐 첫 번째 세트를 실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웅규 선수가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와서 기대를 하고 넣어봤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잘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랑 같이 코트 안에서 뛰고 웃어줬던 멤버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기분이 네. 좋습니다. 제가 우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리시브를 신경 쓰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시브를 할 때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리시브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듯합니다.